양자 컴퓨터 코딩으로 이해하는 재미있는 양자역학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동안 소개하였던 양자역학 주제를 벗어나서 4차원의 상태를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3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 선, 면, 입체 등 0차원부터 3차원까지 우리는 쉽게 표현하고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기존에 우리가 그 각 차원을 시각화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점은 0차원, 선은 1차원, 그리고 면은 2차원, 3차원 입방체는 3차원이 되겠죠? 네. 하지만 4차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죠. 물론 우리는 이제 시간 차원이라는 걸 결합을 하긴 합니다만, 여하튼 우리가 이 4차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딱히 지금 방법이 모르는 상황입니다. 만약 시간축까지 고려해 4차원 시공간이 있다면 우리는 이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한 큐브가 시간에 따라 팽창함으로써 중첩되어 존재하는 상태를 3D로 보여주는 개념 실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어떤 실제 어떤 사실이나 어떤 걸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상에 우리가 가정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그냥 사고 실험이죠. 일단 생각으로 이렇게 추측으로 돼 있던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3D로 만들어서 보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실험은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요. 지금 helloapps.co.kr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실습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교재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차원에 관련된 부분은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일단 우리가 한번 그 소프트를 통해서 먼저 간단하게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자 컴퓨터 코딩 소프트를 실행하고요. 양자 코딩 시작하기 그리고 스크립트 새로 만들기 눌러줍니다. 네, 자, 메뉴 중에 보면 여러가지 실험 메뉴가 있는데 그 중에 개념 실험을 보면 여러가지 큐브 4차원, 지구 4차원 확장, 태양 4차원 확장 명령인데 일단 큐브 4차원 확장 명령을 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지금 간단하게 화면에 이렇게 큐브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일반적인 3차원이고요. 우리가 일단 기본 가정은 시간축에 따라서 이러한 사물이 시간축에 따라서 서로 겹칠 수 있고 중첩될 수 있고 그리고 크기가 일정한 비율로 팽창이 된다는 기본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팽창 버튼 누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기존의 큐브의 크기가 팽창돼서 중첩이 되겠죠. 네, 여러 번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어떤 물체가 이렇게 팽창돼서 쭉 확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똑같은 개념을 지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관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자, 지구를 똑같이 지구와 지구의 간단하게 사과 모양을 하나 우리가 지금 추가를 해놨는데요. 자, 지금 약간 흐릿해서 잘 안 보이긴 하긴 합니다만, 네. 지금 지구에 사실은 여기 옆에 사과가 좀 붙어져 있어요. 네. 지금 작은 사과가 지금 붙어져 있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확장을 좀 시켜서 기존에는 우리가 그 시간 팽창, 일단 우리가 이제 시간 팽창을 해서 일정한 비율로 확대가 되는 걸 한번 관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축에 대해서 만약에 쭉 확대가 되면, 자, 이런 식으로 같은 크기가 아니고, 여기서 기본 과정은 같은 크기가 아니고, 시간축에 대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 크기가 확대가 팽창을 한다라는 기본 과정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팽창을 계속 눌러주게 되면, 물론 점점 크기 간격이 커지긴 합니다만, 이 안에 지금 지구가 있고, 지구에 지금 사과가, 이게 흐릿해서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사과 그림인데, 사과가 일단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팽창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사과가 굳이 지구로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쭉 팽창되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여기 이제 관성을 적용해서 실제 중력이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보여줄 건데, 이번 시간에는 그냥 일단 팽창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지구 말고 지구에 우리가 태양과 지구, 그 다음에 사과를 한번 같이 묶어놓고 관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콘텐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태양이 있고, 태양에 지금 지구가 이렇게 붙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 기본 과정은 질량이 더 큰 물체에 이런 질량이 작은 물체에 영향을 받는다는 그 팽창을 할 때
질량이 큰 물체를 기준으로 이제 팽창이 된다는 걸 기본 가정을 하고요.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팽창을 하게 되고, 지구 안에 있는 사관은 지구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팽창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시간 팽창을 통해서 팽창을 시켰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태양과 지구, 사과가 동일한 어떤 일정한 비율로 같이 커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막 커진다는 느낌은 받지는 않겠죠. 같은 비율로 커지다 보니까 각각 다 같이 커지다 보니까 서로 시간에 대해서 실제 팽창은 이루어지지만 커진다는 느낌을 느끼지는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건 기본 가정이니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처음에 큐브,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태양에 대해서 간단하게 팽창시켜주는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 교재로 가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어떤 기본 가정을 기반으로 사고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개념을 한번 시각화 보여주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개념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각해주는 실험이고요. 첫 번째로 큐브를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큐브를 가지고 우리가 실행을 했을 때, 시간 팽창이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 이 큐브가 커져서 서로 중첩되면서 존재한다라는 어떤 기본 가정을 우리가 세워봤고요. 자, 이 가정을 가지고 우리가 쭉 시간축으로 팽창시켰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물체들이 시각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 전제는 시간축으로 일정한 비율로 크게 팽창한다는 걸 기본 전제로 가정을 삼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제를 기반으로 했을 때 시간축을 가지고 있는 4차원에서의 어떤 물체의 시각화는 지금처럼 이런 형태의 화면으로 우리가 그 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똑같은 원리를 지구와 태양에 대해서도 한번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실험에서는 지구 4차원 확장 명령을 한번 추가 한번 해봤죠. 그죠? 네. 그리고 여기서 똑같이 시간 팽창 명령을 실행을 해봤더니, 자, 이런 식으로 지구와 지구에 붙어져 있는 사과가 일정한 비율로 쭉 계속 팽창이 되면서 그 어떤 특정한 비율을 유지하면서 팽창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태양에 대해서도, 태양과 지구 사과에 대해서도, 자, 이런 식으로 시간 팽창을 해보면, 네, 지금 그 쭉 확장이 되면서 태양과 지구 사과가 다 같은 비율로 쭉 확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축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지금은 이제 중력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만, 자, 이렇게 팽창하는 과정에 있어서 질량과 관성은 시간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어떤 추가적인 가정을 저희가 더 추가를 할 거고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팽창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질량을 가진 물체는 제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관성이 작용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물체들이 더 중력이 큰 물체 쪽으로 뚝 당겨지는 현상이 만들어지는 걸 실험으로 한번 저희가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체들이 더 질량이 큰 물체로 당겨지는 효과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중력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런 시간 팽창에 있어서 관성에 의해서 중력이 만들어진 현상을 실험으로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